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국회로 들어가는 길에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통과했지만 유가족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시정연설에서도 세월호는 단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정연설 이후에 이뤄진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도 박 대통령은 자신이 꺼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답 자체를 안 하는 방식으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발견하고도 인양을 못했던 295번째 세월호 희생자의 시신이 오늘 수습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시신 발견 장소가 이미 수십 차례 수색을 했던 장소라고 당국에서 확인했던 곳이라며 수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수사들에 대해서는 진정한 영웅이라는 말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수원대학교에서 오늘 교수들과 교직원들 사이에 집회 문제로 마찰이 벌어졌습니다. 수원대가 교수들 집회를 방해하고 체증하는 일에 교직원들을 동원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뉴스 속에서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풍자합니다. 10월 29일 수요일 뉴스케이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약 40분의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59번 언급했지만 세월호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연설 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달갑지 않아 하는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걸로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대화 내용을 국민들에게 숨기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확보 PD. 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연설에서는 경제란 단어가 무척 많이 나왔더군요. 자,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죠. 네, 박 대통령의 오늘 국회 연설은 경제 연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라는 단어를 59번, 가장 많이 입에 올리면서 이른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최대 현안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정부의 세월호 구조 실패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골든타임이란 용어를 쓰면서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이외에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편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고 공공부문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들이 요구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재연기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개헌이나 헌법 등의 단어도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설은 오전 10시부터 약 40분간 이뤄졌고 연설 시작부터 끝까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모두 28차례의 박수가 나왔습니다. 네, 28번이면 지난해보다는 적군요. 야당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위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라도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고심 끝에 나온 메시지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정혜 민주연합 대변인은 전시작전권 환수와 세월호, 자원외교 국부 유출 등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한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어려운 경제에 대해 국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국민과 공무원에겐 희생을 강요하는 연설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유체 이탈 연설이라면서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말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세월호법 제정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정치평론가들은 어떤 평가를 하던가요? 네, 평론가들 역시도 대통령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했을 뿐 세월호 특별법이나 전작권 환수, 재연기 등 국민들이나 야당이 듣고 싶어하는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점을 얘기했습니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최창렬 용인대 교수의 논평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뭐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이제 협조라든가 또 예산안 처리, 경제법안 처리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협조 요청은 국회에다 이제 했습니다만은 반대로 이제 국민이나 또 야당 쪽에서 이제 듣고 싶었던 얘기들,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법 문제라든가 또 세월호 참사 직후에 그 대통령이 약속했었던 뭐 마피아 뭐 이제 척결이라든가 또 이제 국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이제 빠져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얘기만 한 좀 이제 일방통행적인 그런 시정연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시작전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개헌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견도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을 연기하는데 국군 통수권자로서 거기다 설명이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시정연설이 비록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안전 문제는 거론이 됐었으나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해서도 애써 언급을 회피한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단지 어쨌든 경제 활성화 문제라든지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은 것들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의 당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은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연설 후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과 민주연합의 지도부들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나온 발표문을 보니까 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답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민주연합은 이번 국감에서 실태가 드러난 MB 정권의 자원 외교와 4대 강 사업,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방산 비리에 대해서만 강력히 수사해야 한다고 답해 자원 외교와 4대 강 사업 국정조사는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위원장이 전작권 환수 재연기와 관련해 용산과 동두천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을 배려해달라고 요청했고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해달라고도 했지만 대통령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국회 연설까지 이틀 연속으로 연내 처리를 강조한 공무원 연금 개편안에 대해 문 위원장은 이해 관계자들, 즉 공무원을 설득할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회동 결과 발표문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에게 야당 지도부와 만나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달라는 의례적인 말만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이 경제 블랙홀이라면서 거부한 개헌 얘기가 있었죠. 그 개헌 얘기를 문희상 위원장이 꺼냈습니까?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문 위원장은 박 대통령에게 내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개헌 얘기를 많이 할 것이라며 개헌이 경제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우려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경제와 마찬가지로 개헌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말없이 듣기만 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회동 후 발표문에는 전혀 담기지 않았고 2시간쯤 후 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그 자리에 있던 이왕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문 위원장이 개헌 얘기를 많이 할 테니 오늘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하자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동에서 나온 얘기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말자는 여당과 그런 요청을 받아들인 민주연합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 민주연합이 뒤늦게 이 사실을 밝힌 건 지도부가 당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내부 비판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 앞서서 여야 지도부와 잠깐 환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제1야당 지도부만 부른 문제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강하게 반발을 했던데요. 네, 통합진보당은 청와대가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 통합진보당 등 비교섭 단체를 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4일 국회 사무처에서 사전 환담 참석 여부를 묻는 전화가 와서 참석한다고 확인해줬지만 어제 갑자기 청와대 입장이라며 비교섭 단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왔던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 연설 전 환담에는 비교섭 단체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2008년 7월 국회 연설 때 비교섭 단체인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를 접견실에서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초청했지만 민노당이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도 2003년 10월 국회에 왔을 때 당시 교섭단체가 아니었던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를 여야 지도부 만남에 참석토록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홍성규 대변인은 노골적으로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청와대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지 않고 국회 본청으로 바로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은 며칠 전 본청 앞 농성장 퇴거를 요청했을 때부터 나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바로 옆에 서 있는 참사 희생자 가족들을 구조 실패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당당히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휙 지나갔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윤인하 PD. 네, 윤인하입니다.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 만날 기회는 뭐 본청 출입할 때 그때가 잠깐이었을 텐데요. 유가족들은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말을 건넸습니까? 네,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정문으로 입장하자 유가족들은 살려주세요, 애들 좀 봐주세요라고 소리쳤습니다. 박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오늘 대통령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유가족 80여 명이 국회 본청 앞을 지켰는데요. 가족들은 대통령이 지나가는 짧은 순간 동안 목 놓아 살려주세요를 외쳤습니다. 유가족들은 국회 연설이 끝난 후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희생된 아이들의 희롱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나가면서도 유가족들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대통령이 떠나자 일부 유가족들은 오열하며 어떻게 저렇게 가버릴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연설 후 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오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시지 않았느냐며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주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별한 대답 없이 듣기만 했다고 새누리당 조영 정책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머리 묶는 거. 그래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얼굴이라도 이렇게 봐주세요. 봐주세요. 아니야. 네, 기술 가르쳐서 시사람들 시사라도 기술 가르쳐줘. 근데 그거는 한참 배워야 돼. 우리가 진짜 죄인 이게 만들려면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만든 거는 남주고. 우리 애들을 죽여. 내가 만든 거 내가 하나 쓰고 남 죽기도 하는데. 내가 만든 건 남. 내가 만든. 정말로 두 가지 얘기하고 싶었어요.
정말 진상규명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 마지막 황영 한 명까지 끝까지 수색하고 구조하고 수색하겠다. 한마디. 딱 그 두 마디 정말 듣고 싶었고요. 처음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시간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 한 번만 더 말씀을 하려고 시켰나봐. 그 얘기 꼭 듣고 싶었는데 안 되네. 아무리 못해도 잠깐 멈춰서 눈빛이라도 좀 마주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당시 상황을 보면 유가족들이 경찰 병력에 둘러싸여 있었고요. 또 취재 통제도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오더군요. 현장에서 본 상황 어땠습니까? 네, 경찰과 경호원들은 국회 본청 앞에 있던 유가족들을 사중으로 애웠었습니다. 그러자 유가족들은 우리가 지금 반정부 시위하는 거냐며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취재진의 차량을 제지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요. 국회 사무처 언론 담당 직원은 취재진들에게 유가족들 뒤쪽으로 빠져들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고 이는 청와대와 사전 합의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들은 경찰이 쳐놓은 질서 유지선 안에서 촬영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반박하며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상황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승아! 승강아! 우승아!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왜 아니,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찍고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일단 안 보이는 데서 일단 찍고 위에 올라가서 카메라가 취재하지 말란 소리네. 왜 빠져야 되는지 통제선 얘가 많으니까. 오늘 예정됐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미뤄졌습니다. 입장 조율을 해야 할 대상이 줄어들었다는 뜻인가요? 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세월호 특별법 TF 협상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특별히 할 것이 없어서 시간을 더 가지고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정책 의원총회에서 특검 후보군 선정의 유가족 참여 문제도 거의 해결 직전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장 선출 문제는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고 특검 후보군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이달 말 일괄 타결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해경 해체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입장이 굉장히 단호하다며 정부조직법 협상이 난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 협상은 오늘 오전과 오후에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야당에서 해경 폐지 반대를 끝까지 주장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민주연합 백재원 정책위 의장은 우총 후 기자들에게 해경과 소방방재청 해체 문제는 낮은 단계의 당론처럼 돼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주장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백 정책위 의장은 해경 폐지 문제에 대해 모든 합의가 깨질 일이 없냐는 의미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민주연합 서용주 원내대변인은 백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해 협상의 여지를 설명한 것으로 봐달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구조팀이 어제 수습한 실종자 시신을 수상으로 올리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민간군 합동구조팀은 실종자가 발견된 지 하루 만에 인양에 성공했습니다. 구조팀은 오늘 새벽 4시부터 실종자 인양을 시도했지만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수중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양이 늦어졌는데요. 오늘 오후 6시 20분경 시신을 선내 밖으로 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최대한 빨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한편 실종자 수습 방식에 대한 문제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색이 완료됐다고 한 곳에서 실종자가 계속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 오후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발견된 희생자와 103일 전 발견된 희생자 모두
지휘본부가 몇십 차례 수색 끝에 수색이 완료됐다고 한 곳에서 발견됐다며 새로운 수색 방식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중 수색 중인 잠수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표했는데요. 실종자 가족들은 잠수자들이 저희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영웅이라며 희망의 불씨를 살려준 잠수사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작년에 약속드린 대로 올해 다시 여러분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무엇보다 세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랜 세월 공무원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한 것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한 것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원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기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습니다. 대학 측이 매일 조직적으로 한 달 뒤에 집회 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다른 이들의 집회 권리를 빼앗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대 교수들이 하늘의 별을 땄습니다. 실수로 신고가 빠진 오늘을 잡아 어렵게 집회 신고를 해뒀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교직원들을 대거 동원해 장소를 선점하고 맞불 시위를 하고 또 체증 활동까지 했습니다. 악덕 사기업이나 사조직에서 있을 법한 일이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수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강 홍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이 차지한 이 자리는 원래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길거리 특강을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내놓은 곳입니다. 교수협의회는 장소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학 측은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며 장소 이동을 거부했습니다. 학생들 교육을 방해하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강효순 과장님. 누가 방해하는데요? 잠깐만요. 학교가 아니, 자, 봅시다. 잠깐만요. 여기서 나는 정당하게 요구합니다. 강효순 과장님, 유준희 과장님, 우리 허가 받았으니까 여기 장소 치워주세요. 우리는 허가 받은 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학생들 교육을 시키겠다는데. 교수협의회 측에서 집회 장소에 놓여있던 책상을 옮기려 했고 결국 수원대 교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진 뒤에야 예정보다 1시간 늦게 길거리 특강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수원대는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1인 시위 등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지난 2월부터 교통안전 캠페인 등 학교 행사를 이유로 학교 정문 앞 공간에 매일 집회 신고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집회 신고가 가능한 11월 30일까지 수원대 정문 앞 집회 신고는 모두 수원대 차지였습니다. 교직원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오늘처럼 학교 측 실수로 집회 신고를 못한 날이 아니고서는 다른 단체들의 집회가 원천 차단됩니다. 수원대에서도 집회 장소 선점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내일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집회 신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처음 집회 신고할 때는 아마 그게 여러 날짜를 화성경찰서에서 받아주셨나 봐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하루 단위로 해서 집회 신고를 하다. 그렇게 해서 요새 그렇게 집회 신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교직원을 동원했다는 정황도 드러납니다. 길거리 특강이 진행 중일 때 20여 명의 교직원들이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고 그중 일부는 카메라를 들고 주최 측 인물들을 하나하나 촬영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서 맞불용 1인 시위를 진행한 사람도 수원대 총무처 소속의 교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대는 그동안 집회 장소에 대형 화분을 설치하거나 집회 장소 바로 옆에서 소음이 심한 경운기 모터를 공회전시키는 등의 방법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면은 갑자기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집회한 사람들이 잘 보이지, 1인 시위한 사람이 잘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나무를 심고 오늘은 저 지금 공사도 안 하고 있는데 뒤에서 경운기를 계속 틀어대서 저희가 길거리 특강하는데 방해를 하고 뭐 심지어 저희가 이제 1인 시위 서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프랭카드로 막기도 하고 오늘 길거리 특강은 교수 특혜 채용과 교비 전형 의혹 그리고 최근에 논문 표절 시비 등 이인수 총장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들을 수원대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포스터를 봤을 때 밑에 써있기에는 합법적인 시위 행사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없다고 써있는 걸 봤는데 제재가 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학교 측에서도 또 막 좀 압박이 있는 징계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아이 친구들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성하는 부분도 있고 수원대는 근거가 구체적인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권력층의 비호와 주류 언론의 외면 속에 상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TV조선과 채널A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TV조선과 채널A는 유 씨의 2심 재판을 앞둔 지난 3월쯤 유 씨를 간첩 공무원이라고 낙인 찍는 듯한 다수의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기보다 큰 의미 없는 사실들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해서 악의적으로 간첩으로 몰아갔다는 게 유우성 씨 측의 주장입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TV조선과 채널A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유 씨의 변호인은 무죄가 난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한 언론을 문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유우성 씨가 간첩이 맞다라는 식으로 악의적인 허위 왜곡 보도를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간첩이라는 공안사건의 부분을 언론사가 신중을 기하지 않고 특히나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 씨가 항소심을 한 달가량 앞두고 있던 지난 3월 TV조선과 채널A는 유 씨에 대한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냈습니다. 간첩 공무원 등의 제목을 써가며 유 씨가 간첩임을 전제한 보도를 여러 건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유 씨에게 난민자 카드를 주고 매주 7만 원가량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도 유 씨에게 매달 38만 원가량의 생계지원비를 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 씨는 유강의 명의로 우리 정부에서 월 38만 원가량의 탈북자 생계지원비를 받았고
영국에서는 조강일 명의로 난민자 카드를 발급받아 매달 28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종편 채널들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유우성 씨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있었던 문화일보 상대 소송 결과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유 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화일보의 보도가 의혹 제기 수준이었고 유 씨 측의 반론이 포함된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지법 형사 26부는 간첩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과 협조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의 조작이 재차 확인되고 있지만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 결과를 유 씨 입장에서 낙관할 수 없듯 간첩 조작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 만큼 개인의 인격권과 개인의 어떤 명예가 더 보장이 되어야 하는 사회로 변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물론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법원도 이러한 변화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추세에 맞게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우성 씨는 오늘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간첩의 탄생이라는 책의 북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국민TV 지하 카페에서 열린 이 콘서트엔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실패 사례들이 부각됐지만 10억 배럴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대형 유전 개발 사업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업은 아직 계약도 따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1년 3월 이명박 정부는 10억 배럴, 132조 원의 가치가 있는 지분을 확보한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이후에도 곧 본계약이 성사된다는 거짓말을 반복해온 사기성이 농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챙겼고 대국민 발표도 직접 했던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이번 유전은 우리가 확보한 유전 중에서 단일 유전으로서는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지난 30년간 약 60회에 걸쳐 확보한 총 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1년 3월 13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공중파와 보도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 개발, 이른바 10억 배럴 유전 개발에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방송과 신문이 이 소식을 보도했고 사상 최대, 역대 최고, 역사의 한 획, 꿈의 나라 진출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본계약이 아니라 구속력 없는 MOU, 양해각서에 불과했습니다. 원래 유전 사업은 2014년 1월 아랍에미리트가 다른 나라들과 맺은 기존 계약이 종료된 뒤에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보다 3년 전에 10억 배럴 유전 확보를 선언했으니 MB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유전 사업은 처음부터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기극에 대한 지적은 2012년 초에 이르러서야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MB 정부는 곧 진행한다는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곽순중 당시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장과 홍석우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2012년 1월과 2월 언론 인터뷰에서 2012년 3월 초에 본계약을 맺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3월 초에 말이 달라졌습니다. 곽순중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2013년 1월까지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2년 11월 대선 직전에는 MB가 직접 나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홍석우 장관으로부터 본계약 체결 가능성을 보고받는 사실상의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2013년 본계약이 체결되고 2014년부터 개발이 시작된다는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10억 배럴 유전 개발 참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아직 해당 사업의 신규 계약자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한 매체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확정 발표가 이달 중에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이틀 남은 이달 중에 발표가 나올지 한국이 포함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1년 10억 배럴 유전 사업에 덤으로 떠났다고 말했던 세계 미개발 유전 강구도 경제성이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799억 원을 투입했지만 회수한도는 70억 원, 회수율이 9%에 불과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삐라살포에 불만을 나타내며 이미 합의된 날짜에 불응한 북측도 문제지만 대북전단 논란을 방관한 우리 정부 역시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뭐 대북전단 이른바 삐라살포 문제 때문에 계속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위급 접촉이 결국 무산되는 겁니까? 예, 북측이 어제 정부를 향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우리 정부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북한의 태도로 남북의 합의에 따라 제의한 10월 30일 고위급 접촉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라는 북측 요구에 대해서는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북측 요구 어제 나온 거고요. 그 이후에 별다른 입장은 안 나온 겁니까? 예, 이 시간까지 접촉 제의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촉은 사실상 무산됐고요. 예, 북측은 어제 국가안보실로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예,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겠는지 삐라살포에 계속 매달릴 것인지 남측의 책임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면서 고위급 접촉 무산의 책임을 정부 측에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오늘 여론조사 주목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뭐 사실상 포기 문제 그리고 또 대량 무기 구매 문제. 우선 그 전작권 포기와 관련된 여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죠. 예, 먼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박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보면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가 지난 25일과 26일에 걸쳐서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과반인 51.2%가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전작권 환수를 어긴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8%대에 그쳤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무기를 미국에서 구입하는 문제가 전작권 환수 연기의 대가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비판에 동의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미국산 무기 구입이 대가성 구매라는 주장에 대해서 52.3%가 공감했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7.8%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의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신뢰 그리고 신리를 모두 잃은 결정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쏜 물대포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1년 한미 FTA 저지집회에 참여했던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경찰의 물대포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물대포에 맞아서 고막이 손상된 박 대표에게 120만 원, 뇌진탕을 진단받았던 이 대표에게는 8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박 대표와 이 대표는 여의도에서 열렸던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뒤에 국회와 한나라당 당사로 행진을 했는데요. 영등포경찰서 측이 행진을 막으려고 쏜 물대포에 얼굴을 맞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대포를 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시위대의 행진 거리가 길지 않았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거나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대포를 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경찰이 물대포를 쏘기 전에 구체적인 사유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불법 집회니까 해산하라는 방송만으로는 적법한 해산 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수도 요금을 또 인상을 하는 겁니까? 예, 안전행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행부 권고에 따라서 지난 6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하수도 기업 203곳을 포함한 자치단체 공기업 250여 곳은 1조 2천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안행부가 현재 원가의 35%인 하수도 요금은 2017년까지 2배 정도 올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상수도 요금 역시 현재는 원가의 82.6% 정도인데
했는데요. 이 요금을 90% 수준까지 인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을 이제 올리는 건데요. 예. 이게 그러면 수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예, 상수도 요금의 경우에는 이미 지자체 9곳에서 인상됐고 또 향후 10곳의 지자체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수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상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요금 인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거나 또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 이게 수도 요금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거예요? 예, 수도 요금에는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책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하튼 그러면 하수도 요금은 비중을 높이면 또 상수도 요금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가요? 아,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그 원가 기준의 금액 자체를 올렸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이 오른 것보다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오늘 차기 대권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에 이른바 친박 의원들 모임인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서청원, 안홍준, 윤상현, 이완구, 홍문종 의원 등 친박계 의원 30명이 참석한 자리였는데요. 주제가 2017년 차기 대선 지지도 판세였고 부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출마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중심으로 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 얘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미나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안철수 현상이 사라진 새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무당파층이 반기문 총장을 보다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그 이 대표 경우에는 뭐 당 외 사람이고요. 당내 예. 의원들은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네, 안홍준 의원은 특히 반기문 총장의 임기가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진다고 말했고요. 유기준 의원은 최근 반 총장을 만났다면서 전체적으로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반 총장 스스로 정치권에 몸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임기 중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기준 의원이 말했다는 전체적으로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 예. 이게 반기문 총장의 말이라는 겁니까? 예, 반기문 총장의 말을 전언을 한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 해석을 어느 쪽으로 할지는 유기준 의원이 말하는 의도에 따라서 전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기준 의원은 그 반 사무총장 스스로가 임기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임기 예. 문제만 해소가 되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를 했을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반 사무총장이 대선 지지율,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네, 지난 21일에 한길 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갑자기 대선 지지율 1위로 등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위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무려 39.7%로 박원순 시장, 문재인 의원 등 그런 다른 후보분들을 월등하게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한길 리서치에서 지난 17일부터 18일 사이에 조사했던 내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보도됐던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40% 그런데, 가까운 예. 지지를 받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왔군요. 예, 그 전에는 박원순 시장 또는 여권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대표적인 주자로 거론됐는데 갑작스럽게 반기문 총장이 월등하게 높은 지지율로 후보로 거론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예,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는 김무성 대표의 차기 대선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했다 이런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발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베이징 개헌론 이후 친박계에서 비박인 김 대표를 제외하고 새로운 대권 주자를 띄우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 도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이 사퇴 선언을 한 것도 또 눈여겨봐야 될 변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FBI가 미국 FBI가 짝퉁 뉴스 사이트를 만들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미국 비영리 단체인 전자프론티어 재단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폭로한 사실인데요. 네, 지난 2007년 FBI가 폭탄 테러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지역 언론사 시애틀 타임즈의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용한 것이 확인된 겁니다. 네, 이 지역 언론사 가짜로 만들어서 테러 용의자를 어떻게 잡는다는 거죠?
FBI는 우선 가짜 언론사 사이트에 테러 용의자의 협박 내용을 담은 가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읽게 된 용의자의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침입시키고 IP 주소를 확보해서 신원을 밝히는 일종의 함정 수사였습니다. 그 결과 테러 용의자를 검거하면서 수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애틀 타임즈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인 공권력으로 시애틀 타임즈의 명성을 악용했다. FBI의 행동은 선을 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지워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명품 하나쯤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당히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끼리 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개는 명품 따위와 인연 없이 삽니다. 적금 부어서 명품 사는 사람들은 황새 따라가느라 가랑이 찢어지는 뱁새들입니다. 마음이 못난 사람들이 명품을 삽니다. 예외 없습니다. 자존감이 모자라 물건 자랑으로 마음 허기를 채우려는 선택이지만 마음을 물건으로 채웠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후에는 여야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말이 여야 지도부지 거대 정당들만 만나고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배제시켰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의 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해당 정당 지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전 대통령들의 경우 시정연설을 임기 중 한 번만 하고 말았지만 박 대통령은 매년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국회 존중 차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왜 스스로 그 의미를 반감시키는 선택을 했을까? 질문을 줄이기 위한 방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환담이나 나눌 정국은 아닙니다. 정부가 촉발시킨 서민증세와 공무원연금, 또 여당발 개헌 이슈, 여기에 전작권 문제와 자원 외교 실패 등 하나같이 민감한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혼자 고군분투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라는 충고도 했고 또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나를 바짝 세우고 있는 개헌 문제도 꺼내들었습니다. 만약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이 함께 있었다면 몇 가지를 더 물었을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질문 말입니다. 4월 16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은 뭘 하셨습니까? 뉴스케이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